아니야? 어, 어머나 거의 다 치웠네. 대단한데? 그래. 언니 저기 힘내. 오. 어디다 놔야지? 언니 하나 치우면 된다. 아빠 이제 와이 너 나무 걸도 있을까? 아빠 와이 나무도 뜯었어. 어,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행동이야. 힘센 사람은 나무 안 괴롭혀, 워낙. 아케입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가족들 다 같이 또 오랜만에 삼원 레저타운에 왔습니다. 날씨가 봄이에요. 봄. 낮 기온이 17도면은 진짜 이상하죠. 잔디가 다시 자라고 있어요. 예. 죽었던 잔디가 이건 다시 자라는 거야. 이러다가 좀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따뜻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저희 가족끼리만 캠핑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원 레저타운이 좋은 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구역을 제외하고는 마치 주말인데 평일 캠핑하는 듯이 조용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이곳 캠핑장을 다닌 이래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구석 사이트에 왔습니다. 여기 좋은데? 네, 오랜만에 또 겪는 따뜻한 날씨인데 일단은 1박 2일 동안 이 날씨를 한번 즐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되게 많이 바쁘고 정신없고 뭐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푹 쉬다가는 느낌으로 캠핑을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지난번에 한번 사용을 했었던 스카이돔 텐트 블랙 스킨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 전에 사용을 하던 텐트에 실버폴을 한번 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폴을 끼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은 게 밖에 있는 TFS 로고도 그렇고 내부가 실버 코팅이라 스킨을 이렇게 말아 올렸을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실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이라인의 스토퍼도 다 이렇게 스텐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더 맞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올 블랙이면은 그냥 다 블랙이었으면 좋겠어. 아예. 네, 아무튼 저희는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람 많은 데들 이렇게 딱 앉혀놓잖아? 그럼 독보적으로 예뻐. 어, 너무 예쁘지. 근데 지원 씨도 너무 예뻐. 스타일 다르지?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 특히 코가 되게 예뻐. 내가 몰래 힐끔힐끔 보면서 잘 뜯어봤거든. 너무 예뻐서. 어? 연예인네? 안녕 손님. 김호상촌 오셨어. 나와서 인사해. 안녕. 장작 얼마나 사올까? 장작 한 박스 갖고 왔어요. 아... 20kg인가? 한 박만 더 사올까? 네, 혹시 메모리 카드 여분 있으세요? 어? 메모리 카드 줄까? 네, 있어요? 안 가져왔어? 네. 아, 엄마 거기 가서 앉아줬구나. 아니, 그거 쓰시는 거 아니야? 네. 어, 지금 다시 뒤에 텐트에 있는 사람은 유튜브 캠핑하는 남자 네, 태풍씨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오자마자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은 다비씨예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한 1년 반 전 작년 한 여름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 마주치는 일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걸 내려 밑으로 캠핑을 하는 성향이든 캠핑을 하는 스타일이든 부의 능력이든 나이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캠핑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대부분 좋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 화면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완벽하게 내가 100%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튜브 채널에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한번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결국에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캠핑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만났던 것처럼. 와 지금 벌레 봐. 벌레 엄청 벌레 많아졌어. 날씨 따뜻해져서. 제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캠핑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이랑 상관없이 친해지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좀 다르죠. 네, 만나게 된 경로도 다르고 마주하게 되는 상황도 좀 다르고 같이 캠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캠핑을 원래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것보다 캠핑장에서 만나는 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같이 캠핑하자니까 저 양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오늘은 카레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맞아요. 쓰고 있다가 하루에다가 같이 태우면 되지. 그건 나무 숟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 꼬인 거야. 그래 맞아. 나무 숟가락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플라스틱 숟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인정할게. 맞아. 나무 숟가락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백캠할 때 무조건 나무 숟가락 쓰고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맞아. 나무 숟가락 써야 돼.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못 살아 나도. 아, 그렇게 살 수 없어. 만약에 내가 나무 젓가락 썼는데 오빠 유튜브 댓글로다가 누가 나무 젓가락 쓴다고 뭐라고 하면은 너 유튜브 못 하게 할 거야. 물론 안 쓰려고 자제는 하고 노력은 하겠지. 누가 집에서 나무 젓가락 써? 근데 밖에 나와서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게. 나무 젓가락만으로 집히는 것들이 있어. 맞아. 우동이라든지 나무젓가락만으로 잘 집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이 적으면 개인젓가락 쓰지. 근데 사람이 많고 음식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야 하고 뭐 그게 섞일 수도 있고 자리도 많이 이동해야 되고, 이건 설득력이 없어. 왜냐면은 가족끼리만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원하는 건데 아니, 네가? 나한테 하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보고 얘기해. 내가 말했잖아. 플라스틱 숟가락 쓰는 거는 욕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무젓가락 쓰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 좋은데? 아 그럼요. 설득을 시키는 거지 사람들을. 되니까. 태우잖아. 근데 그 태워서 혹시라도 나오는 아주 미세한 환경으로만 가지고 뭐라고 할 거면은 이 세상에 인간은 지구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건 거지. 방금 들었어 오빠. 햇반 아닌 척 해야겠다 이러면서. 햇반 아닌 척 한다고?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유튜브 하다 보면은 이해 안 가는 사람도 많아. 그 중에 한 명이 나였다는 얘기야 지금. 아 너야? 너도 뭐. 아니 지난 자기 영상에다가 내가 태클 저기. 태클 걸면 안 되지. 태클은. 아니 난 그게 속상했었죠. 속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속상했대. 유튜버인데 태클 거는 게 좀 속상했어. 뭐라고 태클? 그때 뭐 아니 맞는 얘기긴 한데 뭐지 무동력 팬이 아 태어났다. 맞는 얘기여도 참을 줄 알아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은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에 엄청 신경이 많이 쓰여. 지금 그 입장을 거. 이해를 해서 그렇지. 서로 더 조심해주고 그렇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넌지시 뭐 채팅이나 뭐 DM 같은 거라도 보내든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과할 거 사과해. 그, 사과했어 그때도. 아,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악플을 대놓고 이상한 악플 남기는 사람들은 진심을 다하는데 얘기하고 있잖아. 나도 아직 안 끝났잖아. 아니 근데 음식 장난 아니던데 같이 가시는 분들 네네, 우리가 아니고 네. 내가 네 같이 오는 사람들. 아이고 잠깐만. 요리를 하러 오는 사람들. 와 그분들은 캠핑을 진짜 그 맛에 하는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진짜. 캠핑하는 목적이 요리하러 나오는 거예요. 걔는. 와 진짜요? 행복인 거야 그게. 그걸 사람들한테 맞아. 나눠주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대.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이거 쓰려나 모르겠다. 아, 이걸 집에서 이렇게 다 챙겨 와가지고 하시네요. 다 잘라 오긴 해요 저는. 아 이제 동갑이에요? 네 그럼? 저희 동갑. 재밌겠다. 동갑이. 친구죠. 네. 네. 아 하긴 대들어가지고. 근데 환찬 동생 이름 부르고 아 그쵸? 네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겨 먹으려고 드는 건 거지. 아 예쁘네. 이렇게 예쁘게 먹으면 되지. 찍었어? 어? 아, 찍어봐. 그래. 찍어야지 이렇게 예쁘게 차려줬는데. 김치를 바꿀게. 언제 먹냐? 이거 너는 먹어. 야, 네 건 어차피 오늘 먹냐 이거? 찍어줄게. 네 건 내가 찍어줄게. 찍어줘. 식어. 다른 요거 카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으로. 그러니까.
남창 이런 데 갈 때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원희가 항상 어디 간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리는데 뭐 숫자 그런 개념도 없으면서 기준이 영월 캠프 2시간 반.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럼 3시간 그러면은 얘한테는 영월 캠프보다 더 가야 되는 거리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걸린다 그러면 너무 멀잖아. 아 그럼 우리가 다행이다. 오는 게 잘한 거네. 그렇지 애기들은 근데 저는 애들이랑 집에 있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한 번씩 나가면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집에서 막 놀 때도 있고 제가 막 애들 데리고 놀러 가서 놀 때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훨씬 제가 편하고 자기가 그래서 싫을 것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뭐 할래 그럼 제가 싫다고 할 때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갔을 때 나도 막 되게 불편할 것 같아.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캠핑하고? 바뀌었어요. 맞죠. 그리고 약간 이거 약간 지금 이 모습은 원래 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꾸며져 있는 나고 캠핑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뭘 하고 스텝이 아니 그래서 내려놨었어요. 아무나보다 나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 이게 나는 내가 먼저 얘기 꺼냈어. 너 좀 쉬어. 그러니까 난 뭐냐면은 애초에 당연한 게 없어. 그러니까 고마워 할 줄 아냐 안 하냐는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내가 말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냥 예를 들면 수마가 내가 돈 벌어오는 만큼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챙겨. 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살거든. 그런 게 그거야. 고맙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면 안 돼, 근데. 그건. 맞아. 나는 지금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고마워. 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라고 티를 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누가 내가 내 입으로 나 잘했지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꼴보기 싫어하거든. 특히 와이프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얘기를 내 입으로 하기 전에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감동이 한 몇 배는 돼. 맞아, 그렇지. 엄청 꼴보기 싫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생색내는 꼬라지 못 참아. 못 참아. 정리를 해서 꺼내놓는 것까지 내가 할게. 계속 나가서 버리는 건 너의 몫. 아니야, 그거는 해줘. 그냥 안 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남자도 있다는 걸 난 알려주고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나는 그거는 잠깐 내가 얘기할게. 야, 너 조용히 해. 이것도 내가 얘기해야 돼. 이게 왜냐면 근데 내가 제일 안 하는 거 중요하다고 보자면 그거 왜 귀엽지? 귀엽지. 날 먹으면 부럽다. 니네 텐트랑 한 몸이네. 거기서 앞으로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요? 그것도 그래요. 캠핑 아니면 이런 얘기 사실 술자리밖에 없는데 술자리는 뭔가 끊기잖아.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변함이 없더라도 그렇지. 이거를 그렇지. 대화를 한번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렇지 그렇지 들어보는 거 같아요. 그럼 리뷰랑은 완전히 다르지. 우리 재미로 한다고 해도 아무리 아 별로던가. 생각보다 나는 난 저 못 느껴본 감정인데. 계속 낙하고 저는 그 여자들이 좀 잘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인데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생에서 눈치를 학습된 것 같아. 그런 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 거 본인이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있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여자의 싸함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난 몰라. 그냥 나는 좋거나 아니면 싫거나 둘 중 하나라 보통. 그래서 얘가 맨날 뭐라 그래. 내가 아 누구 좋다. 이 사람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다면 사람들 되게 모르네. 나 맨날 듣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은 단체 생활에서 티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개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 네. 그거 되게 소수잖아요. 근데. 소수죠. 그러니까 소수라고. 나한테 나쁜 사람은. 엄청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단체 캠핑했더니 되게 별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중간에 한 번만 안 끼어들 수는 없어. 요 때가 제일 예쁠 때. 지금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책상 위에 다리도 좀 올려놓고 하는 여유가 있을 때. 저는 큰 화면으로 뭔가 여유 있게 좀. 육수 코인으로 빼먹고 안 갖고 왔더라고. 중요하지. 하지만 이걸 한번 살려보자. 육수 아, 살린다고 해서 뭐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 그냥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 아 맞아. 사람들이 좀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좋아? 나 캠핑 나와서는 많이 드세요? 그럼? 많이 안 먹어요. 좋아하는 것만. 김치가 뭐 많이 들어갔거나 아~ 묵은지 이런 거 좋아해서. 근데 캠핑은 먹는 낙이 있는데 확실히.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하지 유튜브를 하기에는. 술도 안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안 해먹고 그렇다고 장비를 매번 바꿔 쓰는 사람도 아니고 취약하죠. 다음 주엔 또 추워진다고. 다음 주 비도 오는 것 같아. 즐겨야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날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지낼 수 있어. 겨울에 만났는데 제가 1년 한 2개월쯤 됐을 때 영상 그 유튜브 올리고 그때 1,000명 찍었거든요. 아, 1년이요? 네, 저 14개월 만에 1,000명 찍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그 레벨에 도달하면은 비교하는 대상이 그 레벨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예를 들면 아, 만 명만 됐어도 좋겠다고 하던 시절 분명히 다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시절을 잘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어요. 진짜 영상 올렸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누가 조회수가 1,000이나 나왔어 하면서 막 놀랐던 적 있지. 1,000명 되면 카메라 바꾼다고 막 이러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1,000명 영상 조회수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하게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계속 잡고 영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 잊어버려. 되게 쉽게 잊어버려. 불과 작년 이맘때는 구독자가 막 5,000명, 6,000명밖에 안 됐었는데 만 명 앞두고 있는데 왜 만 명 빨리 안 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배부른 소리가 느껴질 때도 있고. 이건 사실 누가 막 붙잡고 숫자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맞아.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게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상을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은 진짜 있죠. 누구나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 채널을 영상 하나 딱 봤는데 너무 와닿거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채널 하나 발견했다라는 느낌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잖아.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이 내 영상 어떤 걸 보게 될지 모르니까 그 하나라도 진짜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쩌다 보게 된 내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이 대충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은 거죠. 예전에 영상 중에 다비 씨가 차 타고 가는 장면 중에 태풍 씨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다 자식 같다면서요. 그 얘기가 난 되게 와닿았거든. 그게 멘트가 나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줬어요. 자식같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 지금 나는. 자식 하나 나오는 거라고.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내 유튜브 만드는 거 좋아해줘 막 했던 적은 없거든요. 아... 그냥 진짜 얘가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언니가 우리 거 아닌데? 잘 먹을게요. 잘 봤다. 잘 먹을게. 그렇게 삼키니까 식도가 탄다고. 이거 진짜 완전 시켜 먹어야 돼. 그냥 엄청 시켜 준 거야. 손바닥에 올려봐. 올려보고. 이걸 가지고 좋아해요. 왜 볼래? 너가 이거 바로 구워봐. 잠깐만. 이거 아직 갔어. 하나 줘봐. 오, 그래. 이렇게. 무슨 하나 좀 넣어 줘봐. 해볼까? 이거 살짝 녹여야지 붙으려나? 엄청 늘었네. 이게
조금씩 뒤로 좀 오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불안한데? 엄마 도와줄게. 차라리. 저 봐봐, 좋은 시절 다간 표정 봐봐. 예상이로 계속 말 거니까 대답해 주느라. 좋은 시절 살짝이로. 멋있네. 멈춰봐. 둘이 뛰는 폼이 똑같냐? 소닉놀이 할 수 있어. 소닉 안 하기 싶은데. 그래도 그럼 아빠가 슈퍼소닉 할게. 슈퍼소닉 하는 나는 황금색이야. 아 그냥 소닉 할게 그럼. 어머니 너클즈. 너 너클즈 할 거야? 너클즈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너클즈 그 소닉에서 그 힘 센 개 빨간데 봤지? 응. 걔가 너클즈야. 걔가 무슨 동물인데? 동물이 아니라 소닉이랑 친구라고.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대부분이 지금 요 안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진짜 지루한 영상이 되겠네요. 편집점도 없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앉아서 계속 지금 계획은 별로 없죠. 캠핑 브이로그가 계획이 없죠. 원래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오시냐. 근데 전혀 없어.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 오히려 그런 계획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이 변수들이니까. 이분들을 만나면은 유튜버시니까 좀 더 다른 분들이랑 같이 캠핑할 때보다는 원활할 줄 알았어요. 촬영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전혀 없는데 지금 장작을 5망째 떼고 있거든요. 낮부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쓸데는 있지만 영양가는 없는 얘기들도 그리고 화면에는 안 담았지만 이런 영상에다 대고 할 수 없는 얘기들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술을 한잔 마실 생각이거든요. 저거를 아직도 못 견뎌요.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못 견뎌 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안 돼. 눈치를 보게 돼. 옆에 있으면 같이 캠핑 나오면 선배 방금 전까지 나랑 대화하겠어. 막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이렇게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서 했는데 제가요 이러면서 응원해. 누굴 인터뷰를? 별로 인터뷰가 없는데. 인터뷰? 받고 싶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인터뷰야. 그거 다른 유튜버들이랑 할 때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화면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가 아닌 거를 늘 느끼는데 물론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없을 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귀엽네요. 캡남은 태풍씨는 생각보다 순박한 맛이 있고 귀여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세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귀여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마랑 의외로 쿵짝이 잘 맞아서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원활한 관계를 하곤 하는데 유난스러워가지고 오늘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거나 그러진 않네요. 3대1로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저를 약간 면접 보는 느낌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엉망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그만해 좀. 지금 그만해. 지금 기온이 1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두껍게 입고 있질 않거든요. 한겨울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정도 시간에 이렇게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집중 안 되네. 너라도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아무튼 오늘 남은 시간 좀 긴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잘 보내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럼. 자. 그것도 될 야, 대단한데. 아, 이제 그게 근데 그게 있는 게 뭐냐면 내 영상을 내가 만들어 보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딱 있어.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 날 보는 것도 신경을 안 써. 혼자 갔다 왔는데 애들 데리고 다음에 꼭 가야겠어. 염소들이 방목이 되는데 어떡할까? 배는 아, 쟤는 옷 입은 거야? 응. 아, 지 입으라고 줬는데. 아이고, 한잔 마실까? 엄마 누나가 어원이 열 없어졌대. 맞아. 두드러기도 없어지고. 어, 그래서 아침에도 약 잘 먹어야 돼. 진짜 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개 비싸. 내 코트보다 더 비싸. 코트이나 단독으로 신기해서. 아침입니다. 어제 한 새벽 3시 그때쯤 들어간 것 같아요. 잘 잤고 다행히 아침 날씨는 굉장히 좋네요. 어제처럼 구름이 막 잔뜩 껴있지도 않고 항상 최근에 보면은 철순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철순날 날씨가 짓궂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순날 날씨가 좋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근데 집에 가는 날 아침에 텐트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잘 개어 있으면은 감사한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되게 별거 아닌데 아무튼 저희는 오늘 급하지 않게 철수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온 태풍님은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아마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태풍씨가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멀리 사는 줄 알았으면은 여기서 캠핑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4시간 걸려서 힘들게 내려왔는데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고생인지 아니까 미안하더라고. 의외로 여기 삼원 레저타운이 처음 온 거래요. 겸사겸사 이런 뭐 스케줄 때문에 평소에 이제 안 와보게 되는 곳들을 와볼 수 있는 것도 다행인 것 같고 정말 더 다행인 거는 이번 주말 같은 날씨를 또 함께 즐기게 돼서 다행인 거죠. 다음번에는 저희 가족이 좀 윗지방까지 올라갈 생각입니다. 뭐 고맙죠. 아, 또 저희 가족을 감사하게도 배려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신 거. 네. 어제 하루 종일 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심했을 수도 있고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만나서 캠핑을 하는 저희끼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그냥 딱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소위 말하는 각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냥 우리 둘 다, 우리 가족, 두 가족 다 그냥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캠퍼들이구나.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든 캠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캠핑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좋은 얘기 응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물론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보탬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조금의 변화라도 준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나쁜 생각을 굳이 꺼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님도 그리고 저도 그냥 캠퍼고 캠퍼이기 전에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 가장이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원동력은 또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 저희 캠핑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땠어요? 또 시작이네. 너무 뭐. 아, 저는 뭐 멘탈도 있다. 아, 1박 2일을 같이 해 보니까 약간 그 수만님이 있어도 오빠가 비신하는 거. 그게 준비한 거야? 그게 준비한 거였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케이. 나 좀 생뚱 맞나? 아, 네, 맞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나 사람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역시나 같이 캠핑을 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1박 2일이지만 다른 어떤 뭐 술집이나 아니면 뭐 커피숍이나 하면 한두 시간밖에 못 붙어있지만 이거는 1박 2일 동안 붙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나는 완전 좋더라고. 귀엽더라고. 다비 씨는 원래 사람이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캠남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태풍 씨는 확실히 귀여워. 그리고 순진무구해. 너 어땠어? 너도 한마디 해. 너 때문에 내가 빛난대잖아. 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해 이제. 자, 하나 둘 셋. 캠핑 여러분 캠핑하세요. 얘네 타이밍 안 맞았는데? 얘네 맨날 안 맞아. 우리? 맞은 적이 없어. 장부가 못 들어, 줄리야. 한 달만 딱 데리고 있다가. 빨리 가서 이모 한번 안아줘. 이모 한번 안아줘. 아, 귀여워. 팔 이러고.